오늘 아침 제주시 구좌읍에서 트럭 적재함에 타 있던 중국인 작업자가 도로로 떨어지는 사고가 나 머리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농번기에 이 같은 사례가 종종 목격되곤 하는데 도로교통법상 불법인데다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 도로 한쪽에 누워 있는 남성. 누군가 가슴을 압박하며 심폐소생술을 진행합니다. 앞쪽에는 1톤 트럭이 세워져 있습니다. 사고가 난건 오늘 아침 7시 10분쯤. 제주시 구좌읍 바랑시오름 인근 도로를 달리던 1톤 트럭 적재함에서 한 남성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안내소로 좌회전하는 중에 여기서 사람이 누워 있었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고 그분과 같이 심폐소생술을 같이 진행을 했고 이 사고로 60대 중국인 근로자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트럭 짐칸에 타 있던 남성은 이곳에서 도로로 떨어졌는데요. 곳곳에는 사고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밭에 농약을 뿌리기 위해 작업자를 짐칸에 태우고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과속방지턱을 넘는 과정에서 적재함의 문이 열리면서 중국인 남성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40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량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농번기에는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이동하기 위해 이 같은 사례가 종종 목격되고 있습니다. 특히 적재함에는 안전장치가 없다 보니 커브길이나 급제동 과정에서 자칫하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